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최다 확진자 기록이 깨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역 완화의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현재 상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 오늘은 아마 넘길 것 같은데요. 하루 사이에 뭐 7만 명이 뭐 폭증을 했고, 일주일 만에 두배 정도,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뭐 예상 범위라고 하긴 하는데, 교수님, 이렇게 좀 확산세를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야 이번 주에 조금 이제 그 증가되는 속도가 좀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일부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된 측면들도 있고 또한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지금 뭐 확진자 늘어나는 거 별거 아니야라는 계속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늘어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대로 늘어나서 사실 좀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추세면 아마 2주 뒤라면 한 30만 명 하루 확진자 수가 될것 같은데, 특히 대통령 선거일이 그 주에 있잖아요. 진짜 네. 그래 되면 30만 명갈 가능성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네.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의료 측의 붕괴 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사회 자체의 여러 이제 필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는 있거든요. 뭐 네. 이제 공포감을 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지금 이제 17만 명 되는 시점에서 대개 병원들, 요양원, 요양병원들의 집단 발병이 위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부 이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1, 2주 사이에 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김부겸 총리 비롯해서 이 당국이 3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오미크론은 계절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네. 60대 미만에서 3차 접종 마치시면 크게 문제 없다. 이제 이거는 뭐 계절 독감 수준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계절 아하. 독감도 그렇게 만만한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3천 명 이상 사망하는 병이기 예. 때문에. 근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3차 접종 하신 분들도 일부 이제 예방 효과들이 떨어지는 시점이 돼서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미접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뭐 미국에서도 통계가 나왔지만 입원율이 접종자에 비해서 거의 8배 정도 오미크론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미접종자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위협적인 그런 바이러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또 예방접종 하셔야 되는 게또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시네요. 저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적어도 위기는 위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좀 쓴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큰 위기. 그거 굉장히 큰 위기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괜찮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유행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면 국민들께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에 문제점들, 특히 병원이나 사회 필수시설의 운영 문제라든지, 또는 고령층의 사망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필수시설이 운영이 어려워진다든지, 또한 확진이 됐는데, 코로나는 별거 아닌데, 다른 질병에 의한 질병, 급성질환들을 제대로 치료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네. 있으니까, 더 이상 유행 규모는 키우지 않도록 국민들께 이제, 뭐, 이동이나 이런 것도,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또한 유행 규모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말씀을 드릴 때거든요, 지금은. 네. 괜찮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좀 답답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의료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진 내에서 감염도 있고,
또 병동 폐쇄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근무하는 병원 상황은 괜찮습니까? 저희도 지금 솔직히 병동 내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예. 고령층에서 감염된 분들도 상태가 꽤 나빠지는 분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두 개 병동을 이제 아예 한 병동은 발생해서 폐쇄하고 한 병동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입원 환자를 안 받으면서 지금 조정해가지고 또 간호사들의 이제 인력 이탈이라든지 또한 수술을 담당하는 교수님들 인력 이탈 때문에 수술이 일부 밀리고 있고 병동도 축소 운영을 이미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으흠. 이게 저희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합병원급들에서는 대부분 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쉽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어제 우리 교수님 써주신 그 페이스북 글 좀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글 중에 보니까 중환자가 500명인데 하루에 99명 상황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중환자가 500명인데 중증병상은 거의 천여 개가 차 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뭐 통계 자료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중환자가 500명인데 100명 사망하면 뭐 하루에 중환자 중 20%가 사망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환자실에 오지도 못하고 그냥 사망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그런 뜻으로. 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네. 보호자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들도 맞물리다 보니까 또 한 번 나빠지면 정말 며칠 만에 나빠지면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 비율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치약시설에서의 감염자들의 사망률이 꽤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환자실이 지금 이제 중환자 규모에 비해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뭐 심근경색, 코로나 걸렸는데 뇌졸중, 뭐 코로나 걸렸는데 뭐 수술 받아야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자체의 위협보다 확진자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본인이 가진 여러 급성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런 분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의료 체계가 이런 분들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 수술실이라든지 여러 뭐 분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진자가 수술받고 치료 뭐 분만하고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엊그제 방역당국이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이번 유행이 단기적으로 위기지만 일상 회복 위해서는 한 번은 거쳐야 될 필연적 과정이다라고 뭐 집단 면역 체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반응이 나오던데 교수님 이런 정부의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번에 오미크론의 유행은 한번 크게 겪을 수밖에 없고 크게 겪고 지나가게 될 거고 그거 네. 자체가 추후에 이제 다른 큰 유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한 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정말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늘고 현장의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은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니네들은 알아서 일해. 그냥 니네들도 고통당하는 건 뭐 니네들은 그런 일 택했으니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유행 규모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또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이기려면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보고 이동을 자제하고 뭐 좀 덜 만나시고 이런 메시지는 전혀 안 보내고 웬만큼 걸릴 때면 걸려봐 라고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네요. 요거 마지막으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식약처가 5세에서 11세용 화이자 백신 품목을 허가했는데 미성년자 접종 우려가 있잖아요. 정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린이들 백신 맞아도 괜찮습니까? 짧게 답을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백신 꼭 맞으셔야 되고요. 예. 미국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단 870만 명 데이터 나왔을 때도 안전하다고 나왔고 네. 효과도 충분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접종 꼭 맞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 꼭 맞으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